자,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는 어떤 분들이죠?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죠. 프로미스나인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뮤직뱅크를 찾아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 프로미스나인이 이렇게 뮤뱅 상반기 결산에 이렇게 왔는데 직접 플러버 분들에게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프로미스나인 다섯 분이 준비한 스페셜 무대는 어떤 곡인가요? 네, 꽃가루 열풍을 일으킨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Feel My Rhythm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곡이라 그런지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은 뮤직뱅크 4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했던 곡인데요. 프로미스나인이 꿈꾸는 Feel My Rhythm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은행장님들, 저희 프로미스나인도 승진시켜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네, 이대로라면 초고속 승진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준비하면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프롬스나인이 다섯 명이서 합을 맞춘 무대는 이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연습실이 텅 빈 곳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멤버들이 응원을 해줘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그럼 짧게 한 소절 불러볼까요? 5, 6, 7, 8. 꽃가루를 날려 북측을 더 크게 터뜨려. 네, 잠깐 들어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프로미스나인이 컴백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깜짝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컴백하는 저희 타이틀곡 Stay This Way 짧게 스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 6, 7, 8. Stay This Way my baby stay with me stay with me. 네, 다음 주 컴백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22년 상반기를 빛낸 슈퍼루키 사원들이죠. 르세라핌은 물론 네, 엠믹스가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후부터 네, 무더위를 날려버릴 아이씨 커버 무대까지 만나보시죠. 와. 뮤직 큐!